지기 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. 아, 일본 옛날식 집이 잠깐만. 안녕. 따뜻한 날씨를 원하고 좀 휴양지 같은 느낌을 원한다면 오키나와를 추천드리고, 평지티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와코, 그리고 모험정신이 있는 분들은 여기 시마나미. 왜 모험정신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스테이지 같은 느낌이 들고, 여기 다리 올라갈 때도 어필 올라가야 되고, 초보자들도 괜찮게 탈 수 있는 게, 바구니 달린 엄마 자전거 타신 분들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게 전기 자전거로 나오더라고요. 왜 이렇게 빨리 가나 했는데 전기 자전거였어. 저는 이제 다시 다리를 건너서 호텔이 있는 이마바리로 갈 거예요. 다리가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아래를 보면은 아찔해요. 호텔에 왔습니다. 이마바리에서 가장 큰 이마바리 코쿠사이 호텔은 봉지를 들고, 여기 보면은 자전거 고치기 있죠. 자전거 친화적인 보시네요. 짧은 라이딩 마치고 이제 다 타고 들어왔습니다. 일정 소화하느라 좀 피곤하네요. 돌아가는 날인데
곳까지 탈 예정인데 풍경은 이러합니다. 저기 다리가 보이죠? 지금 아침 운동으로 22km 정도 달려왔는데 아 여기 완전히 엄청 가파른 어필이에요. 가는 길에 또 드럭스토어 있어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갑니다. 먹을 것도 있고 뭐 생활용품도 있고 타고 갈 거예요. 버스예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짜잔.